가장 시급한 건 격리병상 확보입니다. 도는 천안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187병상, 총 439병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실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병실당 입원 환자를 조정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 지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전담병원인 의료원으로, 경증 환자 등은 생활치료센터로 나눠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도내 국가기관 시설 등을 활용하면 700여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게 이와 협조를 구하고 잘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중증 환자는 전담병원으로, 경증, 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나눠 운영하면 병상 확보와 확진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스크 수급 계획도 내놨습니다. 당초 중국 우호도시에 보내려 했던 마스크를 천안 4만 개, 약국과 의료기관 3만 3천 개, 운수 종사자 8천 개, 영세 수출기업 2만 개를 먼저 보급합니다. 여기에 신규 허가 예정인 마스크 제조업체와 생산량 중 일부를 충남에 먼저 공급하도록 협의도 마쳤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도내 마스크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매점 매습과 불법 유통 사례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마스크 부족을 인한 도민들의 불만과 불안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체육시설 1,300여 곳 중 800여 곳은 이미 휴관했고, 학원과 교습소 등 2,800여 곳도 휴원 중입니다. 이 밖에 이달 중에 예정돼 있던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도 모두 취소할 방침입니다. TV로드 뉴스 송유환입니다.